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되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 저주받은 땅에 부어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셨고 그 일을 말씀으로 이루시되 여기까지 이루셨지만은 사탄은 모르고 불택자도 모르고 시대시대마다 7대 법으로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시대 예언의 법으로 심판할 때에 이 세상이 바벨라가 되었는데 모든 교회는 세상을 탐이 나서 보암직 먹음직 탐난답고 따라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사야같이 하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됐다 하는 사람만 불러서 새일 창조로 우리 몸에 박혀있는 선악가지를 뽑아내고 예수님 몸같이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창조해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 밤에 성경 원리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사상을 고쳐서 시온사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 멸망의 세상에 바랄 것이 없나이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방한 칸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방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전토의 전토 가옥의 가옥을 짓고 있나이다. 노아 때 보여줬고 솔로몬 성전 부자 됐다 망한 걸 보여줬는데도 눈이 막혀 귀가 막혀 듣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 밤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에 속하지 말고 구름 탈 수 있는 남은 시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경의 원리를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줘야 되지 막아놓으면 알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구원은 비밀이에요. 자, 십자가 도도 비밀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겠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그 우리 세일교회는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비밀은 가진 사람만 자유권이 있지 다른 사람 타인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음의 비밀 있죠? 나 혼자만의 비밀 절대 말 안 합니다. 예? 세상 다 줘도 말 안 해. 그렇죠? 근데 비밀이 재지는 비밀이지 뭐 비밀이 있어? 인간들이 무슨 비밀이 있어? 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지. 그러나 그것이 백보자 심판에 다 고백하게 돼요. 그 일찍 고백하고 털어버리고 예수 따라가야지. 자, 지금 8월달이 광복절 달이죠? 12달 중에 무슨 달이 제일 좋아? 8월달이 좋은 달이지.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질문할 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실수도 없다. 죄도 없다. 완전하다. 그런데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드셨지요? 선악과 만들었지요? 왜 만들었어요? 답을 하세요.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어? 어? 잘 안 들려? 사람을 죽이려고? 아담이 사람이지 그래. 아니 사람 주려고 사랑. 응? 사랑. 아 아담을 사랑해서 선악과 줬다. 그건 궁극적인 답이고요. 실제로는요 아담 죽으라고 준 것입니다.
아담이 죽어야 예수가 일거리가 생겨요. 성경 제대로 봐요. 어? 그 놈하고 오장이 나있거든. 아담 두 사람이, 두 사람. 앞에 사람은 선악과 죽었고, 뒤에 아담은 살렸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뱀을 왜 만들었어요? 응? 용을, 뱀을 왜 만들었어요? 예? 답을 해요! 예? 모르겠어요? 아담 잡아먹으라고. 성경 본문 그대로요, 어? 그래서 잡아먹었지요. 그 잘 된 겁니다. 하나님 동산을 뱀이가 차지해서, 그래서 두째 아담이 꼭 필요해요. 알았어요? 그 노아 때 홍수 왜 줬어요? 응? 홍수! 싹 죽으라고 줬어요. 누가 죽으라고? 방주 바뀐 놈들. 죽여야 돼! 그럼 하와가 뱀의 말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응? 선악과 쳐다보니까 첫째 먹음직, 보암직, 탐났다. 그게 제정신이요? 뱀정신이요? 뱀정신. 그걸 끌어와서 지금 볼 때에 이 세상이 먹음직, 보암직, 탐나면요? 하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 보고 난 안 속했다 이 세상에. 그게 정답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랑하면요? 육체 구원 못 받아요. 영원 구원은 뭐, 오라 나는 그 말 하면, 주님이 데려가는데 뭐. 그 지금 세상에 보기 싫어요? 보기 좋아요? 예? 답을 확실하라니까. 보기 싫다. 그럼 이사야 5장 쳐다요. 왜 보기 싫으냐? 죽으니까. 예? 이 세상을 많이 가지면 빨리 죽어요.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니까요. 5장 8절 보세요. 이 성민이 하마들 일인데요. 자, 이사야가 말씀한 거나 예레미야 에스겔 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은 죄만 짓는다. 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복이 있을진저. 내 성경은 복이야. 하요? 하가 맞아요? 그러면 집 짓고 땅 사고 하는 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집을 빨리 많이 사야 복이고 땅을 많이 사야 복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 어떤 교회는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어 어떡해? 그게 한국의 제일 큰 교회야. 부자 안 돼야 됩니다. 예수같이. 예수는 가난뱅이 대표요. 방한칸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는 집에 누구예요? 입으로만? 마음속으로도?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소유야. 은도금도 누구예요? 하나님. 호주머 돈 얼마 했어요? 지금 5천이 냈어? 그것도 하나님 거야. 그 학계 2장 8절이요. 이 성경은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따라가야 기쁨이 있고 예수가 역사해 주고 성신이 역사하지요. 성경을 외워도요. 안 따라가면요. 독사새끼요. 유태인들이 성경 외워요. 그런데 성신 못 받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네. 응? 그럼 공중 뜬 돌이요? 네. 뜬 돌? 네. 난 떴다. 네. 세상 안 속했다 이 말이요. 다니엘 2장에. 그럼 이사 28장 16절에 예수님은 시험한 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그 구세주가 됐어요. 여러분도 3일반 죽어야 하늘로 가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왕권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솔로몬 성전 망한다는 거예요. 예? 1장에 보니까 가마솥이 끓고 있지요. 또 예레미야 보니까 무슨 나무 하나 나왔어요. 무슨 나무야?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예수를 상징해요. 열두 지파 가나안 들어갈 때에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인지 모르니 지파 대표에게 지팡이 다 가져갔지요. 몇 개요? 12개요. 그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떤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열매가 맺혀서 피고 아론이요.
그럼 예수는 아론이다 해요. 그런데 구약은 아론은 레위지파요. 그런데 예수는 유다지파라니까요. 그게 율법이 개혁됐다, 바뀌어졌다. 알았어요? 그러면 노아, 저 아브라함이가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책임! 주인이 책임, 주인이 맞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아담이 선악 안 먹으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우린 죄를 안 지면요, 구원이라는 글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죄 지었어요? 왜 지어져요? 누가 죄를 지라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우리 본질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신약에 두 군데 있어요. 예? 아담이 완전치 못하는 거. 바울이 편지 썼어요. 어? 두 군데 편지 썼어요. 찾아봐요. 고전 15장. 우리 체질이 처음부터 못 쓸 거요. 하나님 그리 만들어서 선악과 먹고 죽으라고. 어? 15장 찾아요.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첫 사람 아담은 흙덩어리입니다.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조, 피조했죠. 창조물이죠. 흙덩어리를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산령이 살았지. 또 아담의 몸은 신이 아니에요. 영혼만 살아있지 육체는요 흙덩어리예요. 그렇게 죄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쪽이야. 예수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신령이 아니죠. 비실비실해. 불완전해.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삼위일체에서 그 제대로 만들었다면요, 선악과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지요. 그렇게 선악과 먹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주려고? 응? 구원 주려고. 그럼 아담 후손들이 율법을 받았지요. 응? 선악과 먹고 나서 지켜 못 지켜? 못 지키지요. 그 율법 읽고 들어보니 죽게 생겼어. 그게 율법이 막 잡아당겨 이렇게 안 죽으려고 오라나는 공간 사람과 하면요 살려준대. 구원 받았어요. 그 로마서 7장 24절이 알았어요? 해봅시다. 율법 밑에서 죽었는데 안 죽으려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그거 한 사람 손들어봐.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 믿다 그 소리 했다.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올지 한번 하고 가요. 그럼 못한 사람 해요. 못한 사람 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은 죽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간섭 못해. 왜? 예수가 우리를 피로 샀어. 알았어요? 예수 옥고 가니까 율법이 아무 따라도 소용없어. 그 예수는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3일 부활했어요. 그 율법 끝났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 10장 4절. 그러면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해서 뱀을 따라가서 죽었는데 두째 아담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뱀을 잡았다. 그게 기독론이, 기독교 구원론이요. 자, 그럼 47절에,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첫 아담은 육이 있는 자요. 육이 흙인데요. 이게 썩어야 돼요. 이 육을 만들 때 하나님이 부화시키려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게 아담은 선악 안 먹으면 안 돼요.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뱀을 강교하게 거짓말 박사 보내가지고 사기쳤어. 예?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 세상이 보암직합니까?
그 63 일진 주면 받을 거요? 손들어 받아. 받을 사람 손들어 봐. 없어요? 거짓말. 아, 1억만 줘도 갖다 줘도 받을 건데 안 받아? 안 받아요? 거짓, 또 거짓말. 그 보암직, 먹음직하다. 참 세상 살기 좋다.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불탄 거예요. 예? 솔로몬이가 은과금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왜? 죽으라고. 예? 아, 11개상 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 저 우리 아버지보다 지혜가 없는데요. 왕이 되면 통치 못하는데 내게 지혜만 주세요. 그랬거든?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부귀 하나도 줬단 말이야. 그래서 홀딱 망한 거예요. 왜 줬어요? 망하라고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거짓 왕권이 됐다면요. 애기 왜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취급 안 하고 스바 양도 안 올 낀데 막 세계의 막 지혜 왕이고 1등이라. 그래서 까불려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왔느냐? 스룹바벨이 왔다. 그 솔로몬이 안 넘어지면 스룹바벨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몽땅 박살나야 스룹바벨이 가서 일합니다. 이게 하나의 섭리요. 그래서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으로 가야 됩니다. 예? 선악과 먹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의 뜻이에요.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풍성히 받아야 이거 이해가 되지요. 응? 성경을 대충 보면 수박 거단계식입니다. 응?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성신께서 기름을 발라야 깨달아지지요. 그 외에는 처녀가 아들 낳다 하면 거짓말. 90살에 살아도 아들 낳아서 거짓말. 예? 다 거짓말로 보는 거요. 거짓말 아니에요. 참말이요. 예? 그러면은, 둘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예? 완전한 창조자입니다. 신입니다. 그리고, 무릎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릎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육신이 흙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아담도 부활합니다. 아담도 부활해요. 죽은 걸 왜 부활시킵니까? 창조자가 영광을 받아야 돼. 송아지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죄를 지어도 사람이 할렐루야야. 그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어 놓고는 죄를 싹 없애버려.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고 갔었지요? 하나님께 뭐 받았어요? 안팎에 그런 책이죠. 그게 연서입니다. 여호와의 책인데 그거 읽고 듣고 체크를 갑니다. 그 오늘까지 여기 와서 예언을 읽고 듣고 체크하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응? 대답이 시원찮아. 불가능. 가능하다. 난 예언을 지킬 수 있다. 거짓말쟁이. 다 도둑질하고도 지킨대. 내용도 모르면서. 아무리 예언이 귀하지만 나는 못 지킨다. 하는 손 들어. 난 못 지킨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손 안 사면 뭐요? 중립이야? 아니, 이게 심각한 문제요. 영적 문제요. 예언을 읽고 설교 들어보니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손 들어봐. 난 못 따라가겠다. 따라가? 따라가면 예수야. 그 사람이 예수라니까. 예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공의를 찾는 사람을 오늘 저녁에 예레미야 5장에 찾아보니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 없어. 그 한 사람이 예수라니까요. 예? 그럼 아담 두 사람 나왔지요? 그럼 에베소 2장. 빌립보 다음 에베소. 에베소 앞에. 빌립 앞에 에베소.
2장 1절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서 밖에 아니고 이미 죽어서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아담이 죽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아담 만든 주인이 두째 아담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이 세대, 이 마귀 세상을 따라갔다. 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사탄 용이다.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예수님 아니에요. 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있어요. 예? 예수가 십자가 죽어야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그게 예수님이 또 용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용이 임금이요. 그게 육자백이에요. 강대국, 이방 종교, 부자들 다 용의 계통이요. 예수님 계통은 없어요. 예? 노숙자 거지들이 모여서 이제 이 건세 받고 나갈 건데.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부자 되는 것은 에서 계통이요. 바벨론 계통이요. 야곱은 쫓겨나고 집도 한 칸 없어요. 처갓집 언제 살다 갔어요? 예수님 집 한 칸 있어요? 여러분 집 있죠? 여러분 집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좀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 때 아이고 내 집 어떡하지? 그럼 못 가. 집이 잡아당기면 그 집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우상. 예? 세상 우상. 내가 이렇게 전하도요. 내 사람이 듣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씀 안 들어가요 지금요. 세상 소망둔 사람은요 내 설교가 탁 튀어나와요. 유태인들은요 똑똑한 박사들이요. 그런데 예수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 예수님 설교 잘못했어요? 예. 예수님 설교를 잘못했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인간이 기가 없어 못 들어 눈이 없어 못 봤다 이게요. 여러분 학교 색깔이 보입니까? 수룩밥에 보여요? 껍데기 보면 안 돼요.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걸 봐야 돼요. 따라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 예언서 몇 년 들었어요 지금요? 나는 40년 들었거든요. 들어보니 아 이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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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난 성경 볼 때마다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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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안 그렇죠? 야 재밌다. 야 재밌다. 이제 초막절 가면 고쳐 들어간다. 하나 안 나오고 못 가. 못 간다는 게 이 말씀이 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데 이 말씀 내가 들어올 때 내 속에서 아 나 원죄 때문에 썩었네. 하루다 하루다 그 계속 나와야 주님께서 입을 딱 찢어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 몇 장이요? 6장.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좌를 봤지요. 야, 우리가 살 집이다 멋있다. 막 황금 보석 꾸며 집에 막 좋다 그랬어요. 하루다 나요 했어요. 그럼 이사야가 쇼한 거요? 실제하가 와서 왜 선악과가 박혀 있어? 예? 먹음직, 보암직, 탐심기 있다 이게요. 예? 그 사람은 땅에 살 때 왜 삽니까? 왜 장사고에 돈 법니까? 부자 들렸고, 예? 거지 들렸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여러분 있는 거 남 줄까요? 남의 거 뺏어올까요? 안 주면 도둑질 한다니까. 하나님 것도 도둑질 하나님께도 이 도둑놈들이 말라기 3장 하나님 백성이 전부 도둑질했다 했어. 뭔 도둑질하냐? 첫 열매 11조 다 띠먹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대. 예? 그거 뭐예요? 그게 선악과 치리란 말이에요. 그 예언서 읽고 하루다 하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눈 감고 데려간대. 그럼 양심적으로 우리 세일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 내가 하바드 일 많이 해산했어요. 했죠? 그럼 온선을 복 좀 받고 가야지.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이 듣고는 그래 니 알아들었냐? 성신아 가서 입을 찢어! 그래서 제단 숯불로 찢어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내받았죠? 그 이사야 보내받았어. 그런데 8장 1절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둘째 아들 마일산 하스바스가 이걸 질서를 간 거예요. 순이. 예? 이사야 아들 둘이요. 큰 아들은 예표고 순이라 가서 열매 맺는 거예요. 순이 태어났는데 아파하기 전에 벌써 소련이 와서 우리 원수 북한과 김일성의 시집에 잡아갔다고요. 성경 중심은 유다입니다. 구약도 유다고 종말도 유다인데 미국 사드 사령관이 중국 가서요. 어제 가서 중국 군대 장관하고 대표하고 만나서요. 여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드 가져온 것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막으려고 가졌지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신경을 놓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주님 하는 말이 그래도 신경이 안 놓이니까 한국에 미사일이 있으면 수틀리면 쏴버리면 중국이 무기를 못 써요. 그러니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 이제 볼일 보고 우리나라 와서 이 사드가 안전하다. 그래서 성주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왜? 뭐 전자파가 나와서 뭐 굽혀 죽는다나. 아, 전자파 나오고 있잖아. 김정은이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래야. 미사일이 박살나도 전자파가 더 겁나냐?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은 장소를 조금 딴 데로 옮겨볼까 그런 마음이 나오니까 김천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김천 시위라고. 김천 사람들 또 대모해. 안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참 딜레마야. 근데 사실은 성경 몰라서 그렇지. 검은 말이 힘써요. 검은 말이. 붉은 말 힘써요. 머리털 나타나면 박살 나는데. 예? 스가랴 사장 분명히 숭금둥대는 머리털이죠. 그 태산이 뭐예요? 태산이. 노산 두 개지요. 그러면 우리가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게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찾았죠. 3절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어디 있어요? 육체 한번 만져봐. 육체! 육체도 모르는가 봐. 육체가 몸이 육체지. 영체는 어디 있어? 영체는? 영체는 생기지. 생기. 생명이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하박했거든요. 선악과 먹음직 포함하다.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럼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피로 산 교회요. 근데 바울이가 책임자인데 편지를 보내요. 이게 설교거든요. 근데 너희들도 원래는 마귀 새끼야. 본질이 처다담의 계통인데 예수님이 접을 붙여서 이스라엘이 만들었지. 처음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따라 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었더니. 누구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옮겼어. 이 진노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바꿔놨어. 그게 뭐냐? 새 언약의 예수 피란 말이요. 이 사람들 입으로 오라 나는 공부상 그 소리 한 사람들이요. 나 율법 받아보니까 못 지키겠어. 십계명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무슨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 이름 망 영택시 말라. 안식일 기억해 잘 지켜라. 그건 안식일 일하러 다닌다. 일하러 다녀. 안 지켜. 모두가. 예? 그 십계명은 생명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 줄 때 이것들 지킬까 못 지킬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도 죽을 계명을 준 거야. 뭐 하려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겠대. 그게 큰 사랑이요. 네가 죄만 지어 내가 대신 죽을게. 예? 여기 세상에 부모들이 자녀가 많잖아요. 죄 지면 형무소 가죠? 면회 가요 안 가요? 예? 갑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부모는 아가야 나와 내가 대신 들어갈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법은 법이기 때문에 못 두가.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었는데 당신이 대신 죽어주겠대. 그게 독생자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도 원래는 첫 아담의 계통인데 예수님이 접을 붙여서 은혜로 이제 하나님 복 아버지 불러.
아버지 안녕하시대 지금? 뭘 안녕해 지금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고통해요? 너희들이 이 말씀 지켜야 내가 데리러 가는데 아무리 외쳐도 눈도 깜짝 안 한다. 이사야 29장 12절에 입으로는 주야 주야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맞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 교회 와서 성가도 잘 불러. 근데 나가면은 죄를 짓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 자식이야. 근데 여사님이 딱 잘라서 접붙여놔서. 그런데 접은 붙었는데 옛날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행패를 부리는 거야. 옆에 사람 미워지고 사랑도 못하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자꾸 뺏어 몰라 그러고. 응? 이 도둑놈아. 예?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밥 먹지 마세요. 주인 허락 없이. 예? 근데 몇 번 살고 하잖아. 남의 집 가서 주인 허락 없이 밥 먹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응? 그게 옛날 본질이 있어서 안 먹고는 또 못 와. 섭섭해서 먹고 와야 되지. 이 도둑놈아. 응? 잘 들어요. 내가 남의 집 와서 주인 하러 가서 먹지 말라 했죠? 그 주인이 어렵게 사는데 가서는 친구야, 수박 하나 사와봐. 수박. 내가 안 먹거든. 수박 먹고 싶다. 또 사과 좀 사오고. 그거 시키면 안 돼요. 네가 사 먹은 네 돈으로. 왜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가서 자꾸 사다 이렇게 해서 갖다 먹으라고 해.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신 차려서 이거 뱀입니다. 그 뱀 사상입니다. 뱀은 깨구리 먹을 때요. 미안하잖아요. 당연히 먹을 줄 알아요. 네? 깨구리 생명이 누가 있어요? 뱀이 가는 거예요. 네? 깨구리 뱀 만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자, 진노 자식인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뭐요? 사랑이요. 풍성이 뭐요? 철철 넘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율법이 은혜요. 은혜죠? 그럼 이 사람들 입으로 무슨 소리 했어요? 예? 율법을 받아서 못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무 율법을 받아도 뭐 오라는 무슨 오라냐? 응? 우린 죄 없는데 유태인들 죄었다 해서 구원을 못 받아서요. 그 율법을 벗어나는 구멍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 말 하면 되는데 그 해소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안 했으면 저 순부가 사고 와. 장로교 가서 하고 오라고. 오순절에 그 소리 하는 거, 오순절에. 그 뭐 초막절에는 무슨 소리 하느냐?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교회와 종교 주면서 이 책은 심판책인데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야. 읽어보니까 못 지키겠어. 못 지키죠? 옆에 사람 자꾸 미워지죠? 그래서 눈도 봤지? 사랑 안 했죠? 미워했죠? 안 지켜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루도! 그만. 힘을 다 써서 하루다 해봅시다. 하루다! 원기 부족이야. 다시 하루다. 나요. 하루다 나요. 우리 형님 해서 묵시 받아서 내 입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 여러 입이 깨끗해 부족해. 욕도 잘하지? 욕 안 해요? 사람 있어도 욕하니 혼자 욕하지. 혼자 가면 쭈글쭈글 하면 욕을 하는 거야. 그럼 마태 5장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네 형제를 누구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이 누구 몸인데? 네 몸이 네 몸이지? 그럼 여러분 손을 떼어버릴 수 있어요? 손이 실수해서 다쳤어. 야 정신 차려. 잘라내버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상처나면 더 아끼고 치료해 주지. 그럼 여러분 친구가 아니요. 친구가 우리 같은 몸이요. 예?
이 옷이 같은 몸이라고요. 예수 적 붙은 사람은 다 동쪽 서쪽 어디든지 다 예수의 자녀 건세, 예수의 소유다 그 말이요. 그 박씨나 김씨나 최씨나 예수 믿으면 다 형제요. 그럼 사랑하란 말이요, 죽이란 말이요. 그런데 안 되잖아, 사랑이. 응? 끼리끼리 통하면 뭐 떡도 가짜도 나눠주지만요, 막 수틀리면 막 평생 인사도 안 한다. 그 무슨 그게 형제요, 원수지. 그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사람은 무슨 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나가는 욕설이요. 형제를 욕하면요, 무조건 지옥 보내버려요. 그 올까 욕하는 사람 손들어 봐. 나는 예수 믿고 욕 안 했다. 누가 나를 뭐 욕해도 나는 사랑했다.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돼? 하루다 나요. 그 말 하면 된다는 거야. 오늘 참 좋은 거 배웠다. 예? 할게요, 안 할게요? 근데요, 그 말이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은 공동묘지 가야 돼요. 입에서 하가 안 나오면은 예언서를 아직도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예언의 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침은 안 났다 이게. 그래서 못 깨달아. 그래서 화가 안 나오고 자꾸 저주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는 거 쉬워요. 근데 불택자는 안 돼요. 택함 받아야 되지. 예? 불택자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성가 부를 때 가슴이 찌릿해야 되는데 입만 털썼어. 입만 딱딱딱딱딱딱딱. 아따 성가도 되게 오래 부르네. 한 두 번 부르지 뭐 한 시간씩 부르냐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난 학교 다닐 때 성가를 두 시간 불러, 두 시간. 우리 수도원에서. 근데 그냥 안 불러. 서서 불러. 막 힘이 오니까 막 마루장 다 꺼져. 그래 불렀어요. 응? 여기는 뭐 마루장 꺼질 거 없어. 일나 서서 불러도 괜찮아. 막 펑펑 누르 해요. 응? 근데 힘이 안 온다, 이게요. 앉았어도 힘 안 온다. 이랬을 힘이 있나? 응? 자,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솔로몬 성전이 푸른 장래 잡혀가니, 왜 잡혀가니,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죄인이 잡혀가서, 판사한테 재판받고, 검사 논거 독할 때에, 너 무슨 죄 지었느냐? 왜 지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형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야, 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 징역형이다 하면요, 그냥 형무소 유치장 가는 거요. 그럼 10년 안에 못 나와요. 그렇지 못 나오죠? 못 나와. 그리고 보면 아담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 형무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죄짐 치고. 그리고 예수님 와서, 니 나와. 그래서 택한 사람은 율법을 읽고, 오, 나 죽었네. 오라, 나는 공부하고 하면 나오고. 재림 때는 이사 1장부터 말하니까 읽어보고, 나 이거 하나도 못 지키겠는데, 그럼 하루다 하면요, 그냥 변화시켜 데려가는데, 그게 답이 31장 21절에 세일을 창조한다, 그 말아요. 따라서 율법에서 나오는 길은 새 언약으로 정월 14일에 예수가 대신 죽고, 우리는 대신 살았다. 그 십자가 사랑이요. 다음, 재림은 우리가 썩을 몸, 우리가 잡혀갈 죽을 몸이 예수가 철장어제 받아가지고 그 건세를 줘요. 누구한테? 예언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세일을 알아듣고 이 말씀 구절구절 읽을 때 마음속에서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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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면요, 그 육체가 변화돼요. 그 아무리 읽어 들어도 뭐 뜨뜻하지도 않고 뭐 뜨겁고 찼고 무슨 뭐 찌르기는 뭘 찌르냐고 뭘 찌르냐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육체가 썩어야 돼요. 그래서 이 썩을 놈아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썩을 놈. 아담은 썩을 놈이야. 예? 왜요? 선악과 보고 무겁지겠다, 보암질. 이 세상 보고 참 살기 좋다. 집이 몇 채인데, 나 집 세 채란 말이야, 지금요? 그 집이 하나님 건데, 내 거라 하면 넌 썩었다. 집이 열 개라도 다 아버지 것이라 하고, 마음에 집이 없어야 돼. 텅 비어야 돼. 내 마음에 비어야 돼. 말씀만 꽉 차야 돼. 그러면은 예수와 친구가 된다. 예수 그 땅에 속했어요? 마태 8장에 말이요. 예수님이 유대 백부장 보고 칭찬했어요. 백부장이 군대 장관 아니요? 중대장. 자,
자기 신하가 중풍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단 말이야. 그렇게 백보장에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 예수님 찾아와서요. 예수님, 저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요. 저 고쳐주시지요. 그래. 그럼 내가 너 그 집에 신방 갈까? 아니요. 뭐 누추한테 신방 오실 것 없고요. 여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거기 여기서 이런 믿음을 처음 봤단 말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백보장 같은 믿음을 못 봤다. 네 원대로 되라. 그 중풍병 나서요. 예?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성경대로 왔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 나도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 잘라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속한 자 다 쫓아내고 해돋는 동쪽과 서쪽에서 다시 모은다. 그래서요. 그렇게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이제 전개될 때의 시대 변론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중풍병이 나왔다. 하니 저 사람 제자가 되면 좀 수치가 맞겠다. 예수님 저 나 제자로 좀 써주세요. 비서로 뭐지 얻어먹으려고 영광 누리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청년아, 공중에 새가 집이 있느냐? 예? 그럼 요 새끼도 굴이 있어? 그러면요, 굴에 새끼 치지요. 근데 말이야, 네가 나를 굉장히 높이 보는데 나는 집 한 칸이 없단 말이야. 머리도 곳이 없어. 그래도 날 따라오겠느냐? 뭐라겠습니까? 아니, 이 능력 있는 분이 집 한 칸이 없다고요? 없어.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도망갔어. 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백부자 될 줄 알았더니 홀딱 거지가 됐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낙타가 어디로 가는 게 쉽대? 바늘 길어 낙타가 들어갈 수 있죠? 또 들어갈 수 있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끌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 부자지. 예? 세상에 이렇게 되면요. 이 땅이 다 우리 것이요. 예? 마태 19장 말씀에서요. 예수 이름 때문에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바친 사람은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내가 여러 배를 갚아주지. 아세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영생 얻으러 왔다가 실망하고 갔어요. 돈을 좀 모았는데 청년이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보험 들고, 장사하고, 사기치고 해서 돈 모았는데 그 돈을 또 졸고 앉았다. 돈 남들 감도 존단 말이야. 예? 내 집 이렇게 써요. 돈을 남줄에 주지 말래. 다 주락해. 줄 게 없어요? 줄 것도 없어? 그럼 됐네. 죽고 없으면 됐어. 죽기 있는데도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 걸림돌 되면 안 되고. 이 예언의 말씀도 걸림만요. 시원상 못 가요. 하여튼 이 예언을 읽고 들을 때요. 자다가도 하도다 하면요. 그 사람은 들림받을 사람이야. 그 길가 가면서도 하루다 하면 그 사람 올라갈 사람이고 복 있다 재미있다 나는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나는 집이 열채다 너 죽었다는 이제 그 집이 잡아당겨서 들림 못 받아요. 응? 여러분 이제 부자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 응? 부자 되면요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어. 귓구녕이 없어요. 딱 막혀가지고 귀 청소했어요? 깃밥 뽑아내느냐고, 깃밥. 귀에도 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응?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말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신이시다.
그런 사람 예루살렘에 찾아오면은 한 명만 찾아오면 하나님 무조건 싹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했는데 예레미야 40년을 외쳐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안 와도 동네 사람들은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면 몽둥이두고 옵니다. 그래 거리선이 하나야가 막 덤벼들어. 그래서 7월달에 죽었잖아요. 예? 예레미야를 대적하면 죽고 살아. 그 수륩바벨 대적하면 죽은 목숨이요. 그 기준이 기준. 걸림돌이 형 안 돼요. 이사야 8장 14절 아세요? 이사야 둘째 아들이 순이요. 그 재단에 걸리면요. 박살나요. 아침부터 지지 못해. 아침부터 못 보는 것도 재림주 못 만든다 그 말이요. 재림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혼자 못해요. 예? 혼자 못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요. 신부가 되고 걸리면요. 원수가 돼요. 그 예수가 좋아요 싫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언하는데 뭐 불만 불평 없어요? 그 전도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전도 하기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예? 답이 현찮어. 하기 싫어? 그 본문 봅시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예? 빨리 빨리죠? 빨리죠? 빨리가 뭐요? 세월 학교. 그래 한국 사람은 속성이요. 빨리 빨리라. 미국 가서 음식 시켜놓고 빨리 빨리 빨리. 예? 그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 해. 음식 시켜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갖다 줄긴데 한국 사람 가는 것마다 어이 빨리 빨리. 여러분도 그래지 식당 가서 응? 그 속성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도 급한 분이야. 빨리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데려오래. 그러면 용서하겠다는데 없었어요. 예? 10편 14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땅을 살필 때에 누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지 알아봤더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왔어요. 의인으로. 그 예수가 보배지요. 그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줬어요. 내가 재림할 때 이 말씀 법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사야 읽어보고 예레미야 읽어보니 지켜실 수 없어요. 안 지켜지죠? 우리 폐역이 원죄가 있어서 이거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줬느냐 이거요. 따라합시다.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크게 봐요. 저는 참 깜짝 놀라게.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왜 주셨느냐? 그 말이요. 그걸 풀어야 돼. 왜 주셨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 답이 있지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요. 하루다! 그 소리 하면 살려준다. 그 그래 줬다 이 말이요. 뭐 영혼 구원은 오락하면 영혼 구원이고 육체 구원은 하루다 하면 육체 구원이야. 두 번만 소리 지르면 돼. 예? 목소리 아껴서요. 이 세상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소리 두 번이요. 로마서 7장 24절. 영혼 구원은 오라요? 오라? 오라가 뭔 뜻이요? 깜짝 놀라는 감탄사야. 그냥 죽었다 이제 율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업으로 왔단 말이죠. 그 율법을 받고도 오라소리 못하고 가면요 예수가 안 얻고 가. 그래서 율법의 사람 잡아갔다니까요. 네? 율법이 유태인도 다 잡아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율법에 잡혀가 대신 죽었다고. 그 십자가 밑에 가면 모든 죄를 사함 받아요. 예? 네? 십자가로 용서 받았어요. 십자가 승리요. 실패가 아니고. 근데 재림은 피로 산 십자가는 은폐 십자가요. 예? 이거는 육체 구원이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죄가 무슨 죄인데? 아담의 원죄요. 선악과 죄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등불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언을 읽고 들으면요. 변화차가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자, 이사야는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죠? 스가랴 3장 예표와 순이 나오죠? 순은 뭐해요? 세계를 말씀 세계에서 하루의 제약을 싹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능대 되는 거예요. 그 또 물어볼게요.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8월달에 무슨 달인가? 강복달인가? 그 선악과 만든 목적이 뭐요? 뭐 주려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럼 내가 답을 다 갖춰줄게. 선악과 만든 목적은? 그도 제대로 따라도 못하네. 다시. 선악과 만든 목적은? 강복을 주려고? 이제 계시록과 창세기가 딱 통화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강복절이요. 어둠이 물러가. 9장에 흑암이 와서 무정에게서 하나님 인으로 황충을 물리쳤어. 그게 강복이에요. 강복은 원수가 없어지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몸이 강복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복 받았어요. 맘만 봤지. 예? 맘만 봤어. 그런데 그건 육적인 강복이고 임시로 성경의 강복은 666 원세를 싹 마귀를 없애버려야 이 땅에 마귀 없는 강복이 천년시대예요. 천년시대 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읽고 들으면 된대. 내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읽고 듣곤 하는데 못 지키거든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야 너 듣고 고쳐 오라 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읽고 들려주고는 그쪽에서 고쳐가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동차는 샀어요? 앞으로 살게요? 이제 미국서는 이제 운전수 없는 자동차 나오는데 운전수 없는 자동차 2015년에 아, 2025년에 응? 운전수가 없는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럼 타기만 하면 가는 거야. 그거 나오면 한 대 살 거요? 왜 좋지? 교회 다닐 때 타고 다니면 운전 못해도. 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빨리 과학적으로 가는데 그럼 이 지구 종말이 뭐예요? 불타요? 물타요? 불탈 때 차가 뭐 필요하고 집이 뭐 필요하고 내 몸이 불안타면 되는 거지. 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못 지키는 선악과 주고 홍수 줄 때 딱 빠져주는 걸 주고 십계명 줄 때 가난에 못 가는 걸 주고 일법 줄 때 못 지킨 걸 주고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뭘 주려고?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측량 못하네. 그거 사랑 이 성경 속에 예수 사랑 주려고 너희는 이 칠계법 못 지켜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당신이 감사하지요? 같이 불러요.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주님은 창조자인데요. 두 번 창조해요. 첫 번째 박살 나면은 두 번째는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자요. 그런데 우리는 신랑이 됐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 말만 듣고 가야 되지요? 잘 읽어요? 신랑의 편지 잘 읽느냐고요? 내가 대신 묻잖아요. 또 잘 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되냐고요? 저 북쪽에 무슨 소치 끌고 있어? 가마소치. 기울어진 데 그들이 있대. 기울어져 남쪽으로. 그 북방원도 온다는 거지. 왜? 예루살렘 잡으러 와. 왜? 말 안 들으니까. 구약은 보여주는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 지금도 이 말씀 가감하면 지향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행기도 듣고 세일성과 듣고 초막길에 싹 고쳐서 변화시켜 데려가면요. 그 다음 뒤에는 불탄지 물탄지 상관없다 이게요. 죽적 인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곡이요? 죽적이요? 아무리 봐도 알곡까지 같아? 씨를 심어서 잘 자라나요? 그럼 2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안도는데, 아무 야단쳐도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선악과 질이요. 폐역이요. 그렇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렇게 새일 창조를 한다는 거요. 따라합시다. 영원권은 새 언약의 피로, 썩을 몸은 새일 창조로 주인이 하신다는데, 종놈들이 왜 끼어들어? 왜 이단에 그래? 유대인들이 새 언약 이단했지요. 예수 버렸지요. 그 하나님도 버려버렸어. 이번에 새 일을 안 따라가면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버림받고 육체가 죽는 게 좋아요? 목숨 걸고 따라가서 고침 받는 게 좋아요? 네? 우리는요, 이 몸이 폐역해서 쓸데가 없어요. 그 취직도 못 하잖아. 어? 폐역해서 시집 가서도 사지 못하고 쫓겨났잖아. 여러 몸이 얼마나 폐역한지. 시집가 쫓겨나는 손들 봐. 시집가 쫓겨나는 사람. 응? 손 안 들어? 얼마나 마음속에 쫓겨났을까? 그럼 우리 예수님 앞에 안 쫓겨나려면은 고분고분하면 돼. 응? 즐겨 순종하고. 예? 즐겁게 순종해야 돼.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게 예언의 법을 몰라. 그 아담부터 똑같아.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안 따라가.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를 죽여.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종살고 죽고, 그 전에 아수르가 와서 열지파는 390년 잡아가 죽이고, 그래서 430년에 이 우상숭배 죄를 다 치르고 수르바벨 극렬로 돌아와서 성전 지었단 말이죠. 그게 다단국의 결론이요. 그 예수 왕국도 마찬가지요. 말라기 문 닫고 예수가 와서 400년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걸머지고, 우리는 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벌써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고맙지요? 그 교회 가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야. 내 죄짐을 주님이 졌다 그 말아요. 그 신약시대에 이 찬송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요. 눈물 나지요? 찬송 불러 눈물 안 나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 이번엔 새일 생각 불러서 가슴에 뜨거든 회야? 하루도 안 하여 소리가 나오고 들린 맞지?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불렀거든? 근데 사실은 안 드렸어. 입만 드렸어, 입만. 그저 옛날 부흥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은혜 시대 부흥사가. 그, 은혜 시대 부흥사는 뭐, 교역자들 많이 모여. 교역자들, 목사, 장도 많이 모여. 전도사도 모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목사가 없다 해, 목사가. 천국에 목사가 없다 해. 그 물어봤대, 천사 보고. 여보세요? 이 땅에 목사가 많은데, 목사 죽었어도 어디 갔어요? 목사는, 몸은 못 오고 입만 왔다는 거야, 입만. 그래서 한 방에 가니까 입이 쫙 있는데, 뭐, 김 목사, 차 목사, 이 목사, 범 목사, 입만 왔다 캐. 그런 꿈을 꾸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죠? 목사는 강단에서 입으로 돈 벌어먹어. 야, 목사가 사기꾼이 많아요. 내 아는 목사가요, 사기꾼이 있는데, 교회를 지어서 팔아먹어요. 응? 교회 건물을 지어서 교인이 한 30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웃돋는지 가지고 5천만 원. 그걸 팔아. 교인 한 사람이 몇백만 원 치지. 팔아. 그러면 모르고 사온 사람은요, 사기당한 거예요. 예?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장사꾼이야. 예수를 팔아먹는 거야, 목사들이.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아. 입만 가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교회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당이지 개인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상점 빌딩 5층은 160평인데 등기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등기? 한 사람 아니에요. 8명. 이사해. 8명이 공동 등기가 났다고요. 그게 하나님 것이요. 그 누구 한 사람도 못 팔아먹어. 예? 근데 이, 지금 이 땅에 장로교 많잖아요. 개인 이름으로 있어. 개인. 그런 게 많어. 교인 작은 데는. 왜? 수트는 팔고 가야 되거든. 팔아야 되거든. 하나님 교회를 네가 왜 파느냐? 그게 안 들인 거야. 가짜야. 이름은 하나님 교회인데 실제는 소유가 자기 것이야. 그 교회 등기 보마라. 이 등기가 개인 것이면 그 사물이고 교회가 아니에요. 어? 그럼 두 사람 이상 된 것은 공동 명의는 교회 건물이 맞다. 알았어요? 그 마태 7장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서 간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요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요 병 고치고요 은사 역사 했어요. 그런데 나 모르겠어요? 너 무슨 나라에 어떤 동네 사느냐? 나 서울 특별시 동작골 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이게요. 너는 내 이름으로 팔아먹었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설교했지. 그런 목사가 많다니까요. 사건 목사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예수 말을. 그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예수 말 안 듣고 목회하면요.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은혜시대 교회를 당신의 피로 샀지요. 어? 그러니까 우리 몸도 드렸고 건물도 드리고 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개인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배 들다가 수틀리면 팔고 가면요 그게 교회가 됐냐 이 말이요. 사적 물건이지. 예? 내가 목회하던 저 경상남도 교회가 있어요. 나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내가 2년 있었는데 그 교회가 등기가 장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때에. 근데 그 건물이 재개발돼가지고 단층인데 4층 올라가서 4층. 그런데 그 장로 죽기 전에는 그 교회가 세일교회예요. 근데 장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교인들 한 10명 있다가 다 흩어졌으니까 그 교회는 장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장로 아들들이 다 가져와 버렸지. 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주님 이름으로 했지만은 주님 뜻이 아니야. 자기 욕심, 체리를 엮고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이 이게 뭐요? 네? 채찍을 들고 막 성전 가서 막 후리 갈겼어. 너희들이 내 집에서 도둑질 하는 거냐? 소 파고 양 파는 거예요. 예? 자리세 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화가 나서 뒤집어 퍼버렸어. 돈 받아주고. 비둘기 파고 양 파는 거 다 쫓아내버렸어요. 왜요? 교회에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 아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빌려서 내 유익을 차지하면요. 도둑놈이에요. 그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을 맡겨서 건세를 줘서 종으로 써야 되지 인간은 본질상 진노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림에는 공의를 찾아요. 하나님은 종은 종이지만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재단의 수르바벨 성교회지요. 수르바벨은 이건 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택해 보냈는데 실수는 많지요. 왜? 초막교 전에는 본질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실수 있죠? 밥도 제대로 못해. 밥물도 밥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밥이 타버리고 밥물도 많이 부어가지고 죽밥을 만들고 그렇게 평생 밥해도 밥도 제대로 못하는 아줌마가 많다니까. 예? 실수가 많아요. 그 나는 밥을 좀 많이 했지만요. 나는 밥하면 내 마음대로 딱 맞춰요. 오늘은 된밥 먹자면요. 물만 조금 줄으면 되고 오늘은 좀 죽밥을 해면 조금 한꺼부터 보면 되고 그렇죠? 그와 같이 만사에 우리는 부족이 많다고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적인 부족을 안 본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본다 안 본다? 보면 괴롭지 뭘 그걸 좋다고 봅니까? 응? 여러분 집에 손자가 똥을 싸서 그럼 그 똥을 들고 다니는 동네 광고해야 돼? 우리 손자 똥 샀다 광고해야 돼? 아니면 슬그머니 뺏어 갖다 버려야 돼? 그것도 좋은다 또. 무슨 뜻이냐? 잘못을 버리라. 잘못은 허물은 덮어주라. 강구하지 말라 그 말이오. 그 예레미야 하나님 종으로 했다가 두드리막 오게 갇히고요. 결국 애굽에 가서 순교당했어요. 여러분도 바벨론 가서 죽어야 돼요. 미가 사장 같이. 예? 3일반 죽었다가 주님 만나러 간다고요. 왜요? 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이 성경인데. 그럼 5절에요. 자,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 모든 사람이 선악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줄을 잡아야 다림줄인데 이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화, 화, 화가 나와야 살지 복, 복, 복하면 안 된다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새 시대가 복받아요. 그런데 화를 뽑아내야 되지. 화가 있는 화가 있으면 새 시대 못 간다고요. 6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옵니다. 응? 예루살렘 잡으러. 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게 계시록 13장에 소련 군대가 내려온다고요. 소련 군대가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이 성읍들을 엿본 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기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폐역을 옛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대로 가면요 공동묘지 가야 돼요. 예? 꼭 죽을 것 같죠? 몸이 힘도 빠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다리도 흔들리고 잠도 잘 안 오고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뭘 먹었어 조상이. 근데 초막절 가면요 그걸 싹 없애준대요. 예? 그 우리 소망은 초막절이요 유월절이요. 초막절 유월절은 오라 했잖아. 그 초막절은 하루도 하면 되잖아. 입을 크게 벌려서 두 번만 소리 지르면 돼. 예? 두 번 소리 지르면 영육이 살아.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우상숭배 솔로몬 우상숭배를 사할 수 없대.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이렇게 붙여서 죽여버려야 된대. 그게 구약 역사요. 그럼 재림 때 다시연이지요. 그 우리 죽으면 하나님 영광 못 봐도 누가 할렐루야 하겠어요? 죄를 많이 지어도 뜯어 곤쳐서 영광 받아야 되지. 예? 고맙지요? 여러분 죄 안 지고 살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요. 죄 짓는 게 자기 사명이야. 예? 하나님 마귀를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가서 속여서 죄 짓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거리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죄 짓고도 죄 없다 해. 그 두 가지 죄거든요. 죄 짓으면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죄가 없다는 거야. 왜? 우리 씨가 아브라함의 씨라. 죄 안 짓는 씨라는 거예요. 착각했죠? 요즘 교인들도 나는 예수 믿을 때 구원 다 받아놨대.
예? 무슨 구원 받아놨는데? 영혼 구원 받았지. 육체는 2000년 다 죽었잖아. 바울도 죽고 베드로 다 죽었잖아. 육체가. 그럼 안 죽고 안 썩고 가는 길이 바로 예언의 등불을 들라요. 이게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예? 네 자녀가 나를 버리며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 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게 이제 종교 창기인데요. 이방 종교. 요즘 목사가 절에 가지요. 예? 이웃이 아내야.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어. 이웃은 마귀 집이야. 예? 그래서 솔로몬이가 애굽 갔지요. 금송아지 생겼지요. 거기 이웃의 아내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마귀한테 끌려갔다 그 말이요.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래서 계시록 17장 음녀가 짐승 탔더라. 이름이 바벨론이더라.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부자교예요. 그 신명기 32장 보면요. 15절에 여수르니 살이 쪄서 비리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갔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하나님 불같은 율법으로 박살내겠대.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 도다. 이 종교 타협이요. WCC요. 예? 여러분 10계명 내용하고 계세요?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한테 관계된 계명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 그거 범하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 4장 4절 아시면 손들어봐. 야고보 4장 4절. 아니, 우리 교인이 그것도 몰라요? 사포네. 야고보 4장 4절 모르면 사포네라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아는데 왜 손 안 들어? 그럼 따라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미워요, 사랑해요? 아니 사랑할 때 있지. 계속 미워해? 아니야. 사랑하니까 자꾸 시장 가서 돌아다니면 보고 다니고. 우리는 본질이 있어요. 아직도 신이 아니에요. 아담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집이 박살났어. 다이당국이 박살났다니까요. 구약은 박살나는 시대야. 에덴 동산 박살, 노아 때 박살, 모세 때 박살, 응? 예수 초림 때 박살. 그래, 예수님은 이제 법으로는 안 되겠어. 그 믿음의 법으로 해보자. 믿음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그 되더란 말이죠. 야곱을 택해놓고 사랑의 법으로 딱 덮으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성신 받고 질질 우면서 오라 나는 공사를 막 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거 쉬워요. 교회 가서 성경 잘 들으면요. 성신이 와서 두드려 패면요. 그만 해게 통해가 나온 거예요. 예? 통해 봤어요? 애통하며 해게 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에게도 들으사. 하나님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 7대 법은 구원이 도는 동시에 불택자는 심판의 법이 돼요. 불택자는.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해파하되 바벨론 보고 야 느부갓네살 왕아 솔로몬 성전 가서 뜯어버려. 그건 내 집이 아니야. 이게 마귀한테 시집 갔다니까 음녀야 음녀. 다 해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게 그 당시에 사람만 죽여라. 그 후에 또 70년 다면 수르바벨 나올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또 회복한다.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누구 소유요?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세상이요? 그 주인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 12장에. 세상 자꾸 바라보고 아이고 제 집이 좋은데 내가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예?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예? 노아때 사람들 방주가 보여. 시집장가 보여. 시집장가 집 짓는 게 보여. 예수님이 직접 지적해 줬대요. 마태 24장에서요. 응? 인자 올 때 노아때 사람들, 노아때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다 했어. 그래서 어디서 박살났어요? 홍수에 박살났어. 이번에는 불로 태운대. 예? 그 불로 태울 때에 이 땅에 가지 있으면 불 안 탈 것 같아? 다 타지. 예? 왜 불 탈 것을 그렇게 애착심 가져? 뭐 잘못됐다니까 지금요. 지금 교회가요 솔로몬 선과 똑같아요. 구약이 바로 종말이라니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니까요.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안 망했다면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요. 예? 거짓말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피가 왔다 그 말이요. 예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데 죄를 못 씻어 씻어. 예? 그래서 죄집 맡은 우리 굳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000년 불렀어. 근데 영혼만 살았어. 6000년 앞으로 부활하지만은 이번에 계시록과 예언서는 육체까지 고쳐서 데려가려고 세일을 줬단 말이오. 그러면 최고 중에 최고가 세일이죠? 근데 최고 세일에 이렇게 사람 많이 왔다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 천만 성도인데. 예? 우리 교회는 14만 4천 명이요. 세계적으로. 아직 다 안 모여서 소식이 전파 안 돼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 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우리 본질이요. 성경이 아무리 폭발한다 해도 우리 시대 안 온다 이게요. 그 여기 있다 간 사람 많아요. 최대가 목사 거짓말쟁이래. 응? 난 성경대로 읽어주는데. 응? 성경 안 읽는 사람 앞에는 500명씩 모이고 성경 읽는 사람은 120명 모였다 이게요. 안전대 죽으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어? 다 죽은 목숨이잖아. 어? 안전대 죽었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안전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없네. 죽어서 작년에. 아니 광고 안 나 그렇지. 예? 아담이 죽었어요. 언제? 6000년 전에. 광고 났지요. 광고 났어. 예수는 안 죽어. 부활이 있어. 그러면은 새 언약과 새 일이 우리 영혼 육체 근원인데 이거 머리에 입력하세요. 예언을 읽고 들을 때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가지고 뭐 설교 많이 들어요. 우리 설교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바깥에서 들어요. 그 입에서 이 말이 터져야 돼. 하루다 하면은 그 사람은 목적 이루었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화가 안 나온다 이게야. 그렇게 잘못 들었어. 불택자야. 우리가 칼과 개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또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요 보통 사람이죠. 착각해요. 특별한 사람이요. 대선지요. 열방의 선지인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바람 피운다고? 바람이라고요? 선지자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응? 그래서 선지 보고 욕을 해요. 예수 보고 욕을 해요. 귀신 들렸다고. 이게 마귀의 역사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선지를 배척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 말을 하였은즉 벌쩍하다 내가 네 입에 예레미야 입에 지금은 수르바비 입에 있는 나의 말로 이 예언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불 같은 말씀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 건세 하나가 입에 불이 나가요. 우리 입에서 건세 불이 나가서 666을 다 소멸해 버려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게 예루살렘 사람은 아무리 부귀 향한 누려도 바벨론 오면요 다 잡아가요. 인정사정 없이 예? 다 잡아가 세 번 잡아갔어요. 세 번.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응?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이게 바벨론인데요. 용의 새끼.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신명기 28장 49절에 모세에게 너 율법을 안 지키면은 자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거 일곱 머리 열 뿔이요. 오더러 너시아요. 하나님 보내요. 왜? 교회 다녀도 하루도 안 한 사람 잡아가라고. 예? 그러면 앞으로 교회 올 때마다요. 착 들어오면 하루도 안 와요. 망하게 돼. 그걸 학생이? 그거 해요. 안 하면 집에 가. 와도 죽는데 뭐. 하루다가 안 나오면 죽거든. 예? 그럼 하고 살 거요? 안 하고 죽을 거요?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소련 군대, 바벨론 군대는 완벽한 무장했어요. 그 전통은 열린 모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을 먹을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그게 예루살렘의 농사자지였고 뭐 양떼 소떼 돈 많아도요. 바벨론 밥이요. 지금 한국의 부자 자랑하잖아요. 푸틴의 밥이요. 12달러네. 이걸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큰 교회 목사가 얼굴이 하얘지잖아. 황충이 떠오르면은 일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잡혀가. 목사가 잡혀가. 아이고 자살 죽고 싶은데 죽음도 없다 했어요. 다섯 달 동안. 그게 계시록 9장이요. 첫째 하. 예? 그럼 인이 있는 재단이 하나 있어. 상도동에. 수륩밥 인이. 이 예언이 인이라니까요.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속에서 하루다 나면 예수님이 듣고는 알아서 정확지를 만나자. 그러면 딱 하루를 뽑아줘. 입을 찢으면 돼요. 어? 입을 찢으면 입이 깨끗해져요. 어? 여러분 다림질 해봤어요? 다림질? 어? 숯불에다가 그게 뭐지? 아이롱. 그 옛날에는 저 무쇠에다가 다리미 둥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 숯불. 그런데 요 조선옷 그 애리 요거 동장 달 때는 요 그 잘 안 되니까 윤디 알아요? 윤디에다가 그걸 싹 때리면은 여기 쭉 제대로 선이 피어. 그런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입이 더러워졌거든. 그래서 이 세일의 윤디로 딱 입을 찢으면요 쭉 피어가지고 신품이 된다고요. 그 입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 아마 찢을 때가 늦었어. 그래서 못 하나도 한복 찢는다고. 예? 그 초막절 신품이야 신품. 그래서 몇 절이요? 18절? 18절 읽었어요?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세일을 버리며 예레미야서를 버리며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것이 종교 타협이요. 예? WCC, KNCC요.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소련에 잡혀가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예? 다 못하겠어요, 이거요.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다 됐다 하고. 예? 나 설교 한 시간 더 하면 야단 맞아요. 예. 그래, 한 시간 딱 맞춰 하라 하거든요. 그걸 한 시간 벌써 넘어서 한 시간 20분 다 됐네. 그, 모레 금요일 날
여기 20절부터 예?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과 간음죄가 돼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이 다시 연하를 했잖아요. 다시 연에 집중하고 정신 통일이 돼야 돼요. 예? 어떻게 예수님께 시집 가는가? 예수님 신랑인데 뭘 좋아하시는가? 예? 그걸 알아서 맞춰줘야 돼요. 예? 신랑의 마음도 모르고 신부가 거들먹거리고 지만 사람은 누가 결혼한대? 안 한다, 이게. 예? 예수가 신랑 맞긴 맞아요? 그, 만날 자신이 있어요? 만나 주신대? 예? 연락 왔어요? 편지 왔냐고요, 편지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잡혀가느냐. 공의를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그게 원죄다, 이거 원죄. 다 똑같은 죄가 있다.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여호와의 날 초막절 7월 15일에 싹싹 제하면은 사람이 육체가 변하든 안 죽는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만 주님 만나니까 예언의 등불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만 지웁시다. 31자입니다. 자, 우리 몸은 선악과로 망가졌지만은 예수는 생명나무가 생명의 떡을 먹여줘가지고 영육을 살려줍니다. 영생할 금홍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에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시고 나감은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고 살아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돌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청하시고 여기까지 마귀를 모르고 마귀를 모르게 비밀로 야곱의 집만 알려주시고 은혜 시대에 율법에서 사는 길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 외치는 사람만 예수님이 성신 보내서 율법에서 성신의 법 옮겨주시고 이제 재림 때는 육체 심판 때에 북방 군대 쏟아질 때에 하루도 나요 하는 사람만 모아서 초막절 이 몸을 고쳐서 공중에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꼭 두 마디 말하고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아야 되겠사오니 이제 하루도 나요 이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찔러서 통의 자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8.15 재단에 강복의 재단에 바쳐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